아직 안 주무셨어요? 예. 보리차가 필요해서 나오신 거 아니었어요? 아닙니다. 거짓말. 일찍 주무세요. 건강 해치시면 안 돼요. 잠자리 불편하죠. 괜찮습니다. 한달 동안은 있는 건데요, 뭐. 주무세요. 좋은 꿈 꾸세요. 이모님, 집안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? 내가 물어볼 말을. 굿모닝 대표님. 이게 웬 진수성찬이에요? 잘 잤어요, 헤라 씨? 앉으세요.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. 나물이 냉장고에 있었던가? 제가 올 때 가져왔어요. 어서들 앉으세요. 저는 조찬 약속이 있어서 다녀올게요, 이모님. 헤라 이따 통화하자. 한 달 동안 같이 지내기로 하셨어. 문승우 대표님 일도 좀 도와주실 거야. 그럼 한 달 동안 매일 저런 밥상을 받는 거야? 아유, 저 김치전 타겠어요. 아. 어떻게 저 들었어요? 아, 쓰라려. 제가 연고 가져다 발라드릴게요. 괜찮아요. 그냥 스친 거니까. 문신 되게 특이하네요. 구천지귀? 누가? 이분이 구천의 귀신이래? 작년 홍대 타투샵에서 유행하던 문구예요. 그런 것도